안녕하세요. 발기부전을 주로 보는 비유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젊은 환자 발기부전 진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발기부전은 시작부터 대상군이 50대 이후의 환자였어요. 그렇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젊은 환자는 발기부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. 두 번째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 환자들에게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거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제가 발기부전 진료를 할때 당연히 이런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젊은 환자들을 이제 진료를 볼때 어려운 경우들이 어떤 경우였냐면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. 발기부전이 아주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먹는 약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먹는 약을 평생 먹고 싶어 하진 않는 거예요. 참 애매한 환자 그룹이었어요. 원칙적으로 발기부전의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만족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은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체중력파 때문에 그래요. 체중력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원래 결석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어요. 독일에서.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충격파가 지나간 자리 근처에 있는 뼈들이 골밀도가 높아진 거예요. 충격파가 지나갔는데 왜 골밀도가 높아져? 그렇게 해서 정형외과적인 연구가 시작이 돼요. 충격파에 대해서. 그래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충격파를 많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. 물론 비뇨기과 저희는 돌 깨는 데만 썼었고요. 그러다가 다른 조직엔 어떨까라고 해서 적용한 것이 페이로니병이었어요. 페이로니병도 사실은 음경에 거의 흉터가 생겨서 딱딱한 결절이 생겨서 생기는 거니까 그걸 치료하면 어때? 그래서 처음에 충격파에 거기 적용하다가 발기부전은 안 돼? 라고 해서 발기부전에 또 적용한 거예요.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적용할 무렵이던 10년 차 됐을 때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죠. 유럽 비뇨기과학회에서 체중력파를 발기부전의 첫 번째 치료로 인정한다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. 스테이트먼트 입장을 낸 거예요. 쭉 연구를 해보다가 이제 저희가 알겠거든요. 아, 요런 형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, 요런 형태로 파가 모여야 되고, 그런 것이 있을 때 환자가 반응을 하더라라는 걸, 발기부전이 좋아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수 치료를 적용할 때는, 원래 제가 논문을 봤었을 때는 적용 연령이 40대에서 70대 정도였어요. 그 환자들을 주로 타겟으로 했더라고요. 그리고 뭐 당뇨도 있고, 고혈압도 있고, 그 연구자들마다 이렇게 일관된 그런 뭔가 환자를 정하지 않았어요. 그런 환자를 정해서 했었을 때 반응률이 한85% 정도고 먹는 약에 반응을 잘 하던 사람이 훨씬 더 반응이 좋고 효과가 오래 가더라, 효과가 만 1, 2년 지속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저는 적용을 할때 처음에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환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먼저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. 보통 45세 미만이고 그리고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. 아주 선별해서 적용을 한 결과 효과는 유럽에 있나 다른 데 나오는 논문들보다 반응률이 훨씬 높았어요. 지금까지 그 타겟으로 해서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 반응 안한 경우가 5%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3% 정도 반응을 안한것 같아요. 나머지는 다 반응을 잘해요. 그것도. 그래서 제가 젊은 환자들에서는 체중력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남성은 평생 살면서 두 번에 세번 정도의 일시적인 발기부전을 겪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. 하지만 그 어떤 논문에도 그 어떤 연구에도 일시적이라는 거에 기준이 없습니다. 그 기간이 얼마냐 얘기가 안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보거든요. 6개월을 넘어가는 만약에 발기부전이 있다면 그거는 약이나 이런 걸로 계속 끌고 갈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동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스트레스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뭐 이렇게 받았을 때 동맥 기능이 떨어지면 6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게 대체로 맞을 것 같거든요. 회복이 될 거라면은. 이건 이제 연구된 바는 없어요.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.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. 그런 젊은 환자들이 있다면은 사실 계속 두고 좋아질 거라고 희망 고무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의학은 남자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. 남자들이 불편한 걸 치료해 주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. 여자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텐데.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젊은 환자들의 발기부전 치료는 예전하고 다릅니다. 예전처럼 그냥 먹는 약 드세요. 그냥 지나면 좋아질 거 이게 아니에요, 더 이상. 이제는 발기부전, 젊은 환자의 발기부전은 패러다임이 좀 치료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. 왜?
그게 환자들한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.